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레니스케어 세 번째 패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요거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난이도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은 똑같이 행복뜨기 베스트 울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두번 걸어서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한번 빼주고 사슬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두 개를 해고 손가락을 빼서 항일긴뜨기 12개를 해주세요. 자, 앞에 이 사슬뜨기 두 개도 포함이거든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코를 하고요. 얘를 당겨서 들어가는 실 당겨주시고 또 잘린 실을 당겨서 조여주시고 자 여기 잘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둘요두 개도 한 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통 이렇게 꼽아서 빼뜨기를 하는데 지금 앞코 뒷코를 다쓸 거라서 그 전에 요, 첫 코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게 지금 잘안 보여서 헷갈리니까 여기에 꼬리실을 하나 달아주시고, 달아주고 시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처음에 사슬뜨기 한 거. 자, 요거는 뒤에, 보통 여기 뒤로 넣어서 빼뜨기를 하는데 얘도 나중에 써야 돼서 여기 앞에, 요 앞에 고리 하나만 여기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요것도 나중에 쓸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7개를 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하고, 자, 여기 옆에 코에 앞고리만 써주세요. 뒤에는 쓰지 말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에만 쓸 거예요. 자, 이 앞고리에 걸어서 빼뜨기. 자, 또 여기도 사슬뜨기 7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앞에 고리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바퀴를 쫙 해주시면 이 고리가 12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걸 한 바퀴를 다 하고, 그 다음 또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더 해주고, 이를 뒤로 돌려서 여기 실패해놨던 곳 있죠?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사슬뜨기 두코 하고, 이제 각 코마다 두 코씩 늘려주세요. 이제 뒷고리만 쓸 거예요. 자, 두 코. 자, 그 옆에 코에 또 넣어서 두 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코씩. 지금 이게 12코잖아요. 24코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뺑 돌려주시면 돼요. 내가 요거를 2코씩 쭉 떠볼게요. 자, 24코가 됐으면, 자, 요것도 이제 빼뜨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초코잖아요. 여기다 넣을 건데 또 헷갈리니까 이 뒤쪽에 여기 두 개 중에 얘 하나에 얘죠. 흰 색깔 표시를 해주고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자, 빼뜨기 하고 마찬가지로 사슬 꼭 일곱 구. 하고, 자, 여기 옆에 구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제 방식은 똑같거든요. 쭉 한 바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중에서 앞에 거 앞에 거만 넣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또 쭉 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또 해서 다음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코를 이렇게 일곱 코를 뜬 상태고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실표를 걸어놨던 부분 있죠? 실표를 빼주고 실표 걸어놨던 데 다시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다시 여기 첫 코에 넣어서 흰색으로 이제는 한번 묶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구멍에 다시 넣어서 사슬뜨기 또 두 개. 자, 다 긴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한 코 떴고 그 옆에 코에 긴뜨기로 두 코를 늘려주세요. 또 여기 한 코 한 코 뜨고 그 옆에 코 두 코. 자, 이런 식으로 각 코에 한 코 뜨고 늘리고 한 코 뜨고 늘리고 쭉 해줘서 36코를 만들어주시고, 자, 마지막 코에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코를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 뜨고 늘리고를 해서 36코를 만들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 여기 두 코 중에서 앞부분에 걸어서 빼뜨기. 뒤에 코는 또 헷갈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실을 하나 걸어주세요.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똑같이 얘네들 한 거랑 똑같거든요. 빼뜨기 상태에서 사슬 코 일곱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 코 하고 옆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또 사슬 코 일곱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일곱 코 빼뜨기 일곱 코 해서 쭉 또. 자, 이제 루프가 36개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요거로 또 한 바퀴를 쭉 떠서 그 다음 또 하는 거를 해볼게요. 흰 색깔로 루프를 다 떠서 왔고요. 36개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루프는 마찬가지로 여기 꼬리실 달아놨던 곳으로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실을 교체할 거라서 빼뜨기를 할게요. 빼뜨기를 해서 자,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중심은 끝났고 지금 이 네모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빼뜨기 했던 이 구리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잡아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자,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로 갈게요. 사슬뜨기 한 개 하고 같은 구멍에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 옆에 꽃 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지금 두 개. 자, 그 다음 실을 한번 감아서 그 옆에 꽃 코를 잘 찾아가면서 해주세요. 긴뜨기. 자, 그 다음은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실을 감아서 여기 옆에 코 한번 빼고 한번 빼고. 자,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한 코에 하나씩 또 그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코에 다시 넣어서 모서리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한길 긴뜨기 한번 해주고 같은 구멍에 다시 넣어서 두길 긴뜨기. 모서리 또 한 번 감아서 같은 구멍에 한길 긴뜨기. 자, 지금 한 구멍에 세 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실을 잘라서, 자,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옆에 구멍에 넣어서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해줘. 또 그 옆에 구멍에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은 긴뜨기겠죠? 긴뜨기.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했으면 바로 또 긴뜨기 한 번.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또 한길 긴뜨기. 자, 그 다음은 모서리 부분 만들어줘야겠죠? 한길 긴뜨기. 두 번 감아서 두 길 긴뜨기. 한 구멍에 세 번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길 긴뜨기. 자,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반복이에요. 모서리 부분 만들어줬으면,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긴뜨기, 짧은뜨기 두 개, 또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 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은 옆에 코부터 또 반복이거든요. 자, 제가 끝까지 해서 또 그 다음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왔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코에서, 자, 여기 모서리 부분 해주고 긴뜨기 두 번, 한길 긴뜨기 두 번, 긴뜨기. 여기 그 짧은 긴뜨기 두 번으로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자,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 3개를 하고요. 자, 이제는 한길 긴뜨기로 쭉 할 거거든요. 자, 실을 감아서 그 옆에 코 넣어서 한길 긴뜨기. 자, 이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쭉 해주시고 모서리 코에서만 늘려주시면 돼요. 코가 있는 부분에 다 한길 긴뜨기를 해주고요. 쭉 해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개 했죠? 자, 여기 두길 긴뜨기 했던 요 부분 나왔을 때 여기에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한길 긴뜨기, 또 마찬가지로 두길 긴뜨기. 모서리 부분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는 또 각 코에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한 단을 더 해서 왔고요. 자, 여기서 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여기 세 번째 사슬뜨기 세 개 한 거 저기 제일 끝부분에서 빼뜨기. 또 사슬코 세 개 똑같은 방식으로 한 단을 더 해주세요.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씩 해주시고 코대로 그냥 쭉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좀 힘든 부분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냥 쭉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모서리 부분에 왔죠? 모서리 부분은 마찬가지 한 길긴뜨기, 두 길긴뜨기 두 번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빼주고 또 한 길긴뜨기 한 번, 두 번 자, 나머지는 또 코스대로 한 길긴뜨기를 쭉 해주셔서 한 단을 더 해주세요. 자, 제가 한 바퀴를 떠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떠서 세 단까지 해서 왔고요. 자, 여기서 또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자, 이제 정리하는 단인데 정리단은 그냥 짧은 뜨기로 갈게요. 사슬뜨기 하고 빼뜨기 했던 구멍에 넣어서 짧은 뜨기, 옆에 코에 짧은 뜨기, 짧은 뜨기로 한 단 쭉 떠주세요. 얘도 마찬가지 각 코마다 그냥 떠주시면 돼요. 자, 쭉 떠주고 자, 모서리 코에 왔을 때 짧은 뜨기, 긴 뜨기 실을 한번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고 또 짧은 뜨기. 자, 모서리 코 부분에서만 이렇게 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코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또 한 바퀴 쫙 둘러주시면 마무리거든요. 제가 한 바퀴를 해서 최종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떠서 왔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빼뜨기를 하고 자, 실을 끊어주시고 자, 여기 요 코 있고 한 코 건너서 요 코를 건너서 여기 두 번째 코에 넣어서 자, 이렇게 실을 빼주세요. 빼주고 자, 여기 보면 걸려있는 실 여기 있죠? 앞코 부분에 넣어서 얘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걸린 고리에 요 뒤로 다시 한번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되거든요. 얘는 돗바늘에 걸어서 요 사이사이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뜨는 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자, 이거 완성물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